이따가 취소해.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취소. 한 번 더 눌러. 옳지. 이거 지하 2층, 1층도 다 취소. 가자. 저희 가고 싶어? 새 날아갔어? 찍찍 소리 들리긴 하네. 타이어 좋아? 엘리 다니 밥도 먹고 찍어줄게. 엘리 냠냠. 맛있지? 애워봐. 젓가락으로 다니 밥 좀 힘들걸? 안 되지. 맛있다. 반찬을 올려. 그 다음에 맞아. 맛있지? 이건 뭐야? 내 밥이랑 같이 먹으니까 맛있지? 뭐 떨어진 거야? 요게 만났어, 주차장에서? 그 친구들은 기차가 길잖아. 그래서 하나씩 주차해야 되겠다. 하나씩 주차해야 될 것 같아. 들어갔어? 기차 떼봐. 좌석 떼봐. 좌석 떼고서 하나씩 넣으라고 했잖아. 다니 그렇게 던지면은 엄마는 다니한테 알려주지 않아. 너무 짜증나? 짜증날 때 어떻게 해야 돼? 엄마한테? 도와주세요 해야 되지, 다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 엄마한테 똑바로 해봐. 다니 짜증난다고 그렇게 성질내는 거 안 돼.
또 장난감 던졌지? 엄마한테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 엄마. 그래, 그렇게 도와주세요 하는 거야, 다나. 응. 오늘 장난감 몇 번을 던지는 거야, 아기? 엄마는 다니와 진정하고서 얘기할 수 있어. 어, 그렇지. 심호흡해. 하나. 엄마는 다니랑 진정된 다음에 이야기할 거야. 엄마는 소리 지르는 애기랑 얘기 안 해. 진정한 다음에 이야기하자. 일로 와. 다니 엄마 이야기하고 책 읽어. 엄마 봐. 다니 화났다고 장난감 던지는 거 안 돼. 절대 안 돼. 책 가지고 오지 마. 엄마랑 이야기 한 다음에 책 읽어. 엄마랑 먼저 이야기할 수 있어? 장난감 던지는 거 돼 안 돼? 다니가 짜증날 땐 엄마한테 어떻게 말해줘야 돼? 엄마! 그 다음에? 엄마! 어, 도와주세요 하는 거야. 다니 지금 장난감 다 던졌지? 다니가 가서 제자리에 놔. 정리해놔. 안 돼. 엄마 해킨 거 미안하다고 해. 다니, 그러면 엄마를 한번 안아. 엄마 이제 안아. 안고서 다니 가서 정리해. 주차타워 던진 거 정리해. 주차타워 던진 거 정리할 수 있겠어? 응. 응, 하러 가보자. 던지지 않기야, 다니. 거기에 껴서 안 나왔어. 엄마. 아, 방정 맞아. 야. 흥분 다니야, 진정해, 진정해. 진정해. 점프.
원래는 이렇게 한 번에 다 떨어지지가 않는데 이번에는 제가 골고루 잘 분배해서 먹였나 봐요. 그래서 한 번에 다 떨어져가지고 이쪽은 닭, 가운데는 소고기, 이쪽에는 목살, 돼지고기 이렇게 소분을 해놨습니다. 아주 든든하죠? 찍찍이야. 떨어져. 떨어져. 눈부셔. 씌워줄까? 느낌 좀 이상하지? 너 잘못 썼잖아. 아저씨, 김단 아저씨. 아 웃겨. 여기 좀 봐줄래? 아 귀여워. 이불 하고 싶어? 넌 강아지라서 이불 못해. 오. 오. 아 귀여워. 우와. 두더지야. 입이 얼만큼 나오는 거야 집중할 때. 너 입 나온다고 했더니 입을 다물고 있네. 엄마. 응? 코야 할 거야? 응. 졸려? 응. 진짜? 캐리어잖아. 응. 우리 공항에서 응. 공항 갈 때 캐리어 갖고 갔지. 응. 다니 캐리어 위에 타지 않았어? 응. 그치? 응. 캐리어. 여기 사장님은 직원한테 캐리어 줬잖아. 응. 그래서 캐리어 비행기에 실어주세요 해서 캐리어 올렸잖아. 응. 엄마가 커피 먹 아니 맘마 먹었으니 어머야. 아, 아파. 아, 아파. 아, 다니 포크가 엄마 발에 떨어졌어. 다니 모르고 떨어뜨렸구나. 뭐가 아니야. 다니 이거 먹어요? 오트밀 팬케이크 먹어요?
아시죠요? 이거 콩밭이래. 완두콩이 자란, 여보, 이거 있지? 이게 완두콩인데, 얘랑 똑같이 생겼잖아. 그치? 얘랑, 이 친구들이랑 똑같이 생기지 않았어? 응. 그냥 완두콩이거든. 응. 아, 뭐지? 씨씨씨를 뿌리고, 꼭꼭 물을 주었죠. 하룻밤, 이틀밤, 쑥쑥쑥. 얘 꼬투리가 바짝 마르면은 바깥으로 콩알이 투두두두둑 하고 떨어진대. 툭툭툭 하면서 떨어진대, 콩알이. 동글동글 해주니까 기분이 풀렸어? 엄마, 이뻐. 이뻐. 1, 2, 3. 이뻐. 단이야, 1 해봐, 1. 이뻐. 단아, 1. 1. 아니 가위로 클레이 잘라요? 귀여워. 엄마 머리. 이거 엄마 머리. 아, 너 머리? 너 머리 핑크 이상하게 꽂혀버렸어. 머리가 뭐 숱이 엄청 많아. 엄마. 넹. 네. 넹. 피자 자르는 거예요? 아니면 샌드위치 자르는 거예요? 맞다. 피자? 응. 피 해봐, 피. 피. 자. 아. 피자. 두리번 두리번 아저씨. 두리번 두리번 어떡해요? 두리번 두리번 어떡해? 아, 그렇게. 아유야, 엄마. 커피. 엘리베이터 왔네. 가자. 응, 다니 그거 무슨 그림 그려져 있는 옷이야? 엄마도 잘 못 봤네. 고양이. 어? 이양? 응. 고양이야? 응. 어? 미. 취소해야 돼, 내릴 때는. 10분 뒤면은 다니 학원하러 가야 되는데, 아프리카에서 택배가 와서 뜯어보려고요. 다니 없을 때 하는 언박싱이 진짜 최고 여유로운 것 같아요. 오, 대박, 대박. 대박. 아니, 안 그래도 여름 양말 필요했거든요? 다른 거는 목이 너무 다 길어가지고. 반바지 밑에 입힐 신길 여름 양말이 필요했는데, 제가 잘 샀네요. 이렇게 끝에 약간 돌돌돌 말려있는 디자인인데, 이게 진짜 예쁜 것 같더라고요. 이거랑 이렇게. 세트, 괜찮죠? 귀여워. 아프리콧에서 살 때는 양말에 꼭 담아야 돼요. 이거는 썸머 웨이브 양말. 그래도 막 아떼아떼 같은 거는 그때 오픈하고 바로 이제 마감되고 해서 제가 영상 올릴 때는 대부분 구매를 하지 못하는데, 아프리콧은 이렇게 한번 열리고 좀 한참 있다가 상시 구매가 많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열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모든 상품이 열린 건 아닐 텐데, 그래도 이렇게 언박싱 하는 것들 중에 일부는 살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는 세일링 티셔츠. 아, 이번에 아프리콧이 색감이 너무 예쁜 거예요. 여름이라서 그 청량하고 빈티지한 색감이 예쁘죠? 예쁘다, 세일링 티셔츠. 이게 거의 저희 원픽이었던 것 같거든요? 엄청 얇다. 스트라이프 와이드 팬츠 90 옐로우. 너무 귀엽죠? 약간 잠옷 같은 느낌의 바지인데, 이 바지가 진짜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이 바지에 티셔츠를 코디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렇게 이 조합이 너무 예뻐가지고 단이 여기에 샌들 신기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후르츠, 뉴 후르츠 셋업 90 바이올렛. 일부러 이번에는 좀 집에 없는 색깔들로 여러 개 시도해봤어요. 제가 끝나시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런 바이올렛 색상의 끝나시랑 같이 셋업. 귀엽죠? 이렇게 같이 입히는 거예요. 이번에는 바지 트랙 쇼츠 90 아프리콧 색깔인가봐요. 이것도 제 원피스 하나였는데 진짜 이 바지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 이 색감 배색이 여기에 그냥 이거 입혀도 너무 귀여울 것 같고 흰티 입혀도 예쁠 것 같고 그냥 다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샀습니다. 이거 진짜 얇네요. 이렇게 약간 비치는 원단이어가지고 그리고 여기 끝에 색깔도 이렇게 약간 연핑크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아프리콧이 저한테 심쿵 포인트예요. 이렇게 뒤에 이런 디테일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 너무 마음에 들어. 이게 뭐냐면 그 다니 킥보드 있잖아요. 킥보드 손잡이예요. 정품은 아니고 따로 팔길래 샀는데 그 손잡이를 뭐하러 사? 푸시카가 있는데 그거 끌고 다닐 때는 푸시카를 끌면 되고 킥보드 탈 때는 킥보드만 타야지 이 생각으로 안 샀는데 필요하더라고요. 왜 다들 사는지 알겠어. 그리고 다니가 킥보드를 뭐 하나 안 타려고 하니까 이 킥보드를 좀 적응을 시켜주고 조금이라도 연습을 시키려면 손잡이가 필요하겠더라고요. 똑같은 이 애쉬 컬러로 샀고 이거 열매가 많아. 또 엄마 또. 또 많다, 그치? 재밌죠? 지렁이 아니야? 으이, 엄마 좀 무서워. 쟤 뭐야, 진짜 대단하다. 파프리카 아저씨. 파프리카 아저씨 어디 있어요? 파프리카 아저씨? 파프리카 아저씨 사운드북 하시려고요? 네. 아니 거꾸로 한번 해줘. 머리가 또또또또 두두? 걔 두두야? 포토 껍데기를 타고 물 졸졸졸. 이거? 다니랑 남편은 지금 점심 픽업하러 갔어요. 잠깐 주어진 자유시간. 짜잔. 나는 다정한 관찰자가 되기로 했다. 사랑하는 아이를 위해서라는 이유로 당연시하는 지금의 이 무수한 노력이 그래서 삼키지 못하고 쏟아버린 말들이 결국 아이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른이지만 어른으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라면 엄마인 우리는 태도를 바꿔야 한다. 곤란한 상황마다 달려나갈 것인가? 한 발짝 떨어져 아이의 도전을 지켜볼 것인가? 지금 이 결정은 엄마의 삶은 물론 아이의 삶 전체를 결정할 것이다. 너무 와닿는 말 아닌가요? 나는 다정한 관찰자가 되기로 했다. 불안에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태도에 관하여. 와, 진짜 저는 이게 너무너무너무너무 공감되는 말이 많아가지고 이 이은경님이 초등학생의 학부모들이 보통 구독자인 경우가 많대요. 근데 이 책은 유아기 때 어쨌든 부모인 사람이 읽으면 너무 좋은 책이라고 해가지고 저도 한번 사봤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다니 어딨지? 엄마가 다니 방에 한번 다시 가볼게. 어? 다니 방에 없는데? 엄마. 어.
어디 있어? 뽀로로 텐트 안에 있는 거 아니야? 어, 텐트 안에 없는데? 다니야, 어디 있어? 식탁 밑에 있나? 어, 어디 있어, 애기? 엄마! 어? 어디 있어? 이거 우리 애기 얼굴이에요? 뭔 소리야? 어, 뭐야? 혜인이 나 빨리 나가봐. 뭐야? 엄마도 춤출까? 응. 알겠죠. 엄마 이 색깔 오랜만에. 가자. 엄마. 아 뭐야? 아. 됐어? 어. 됐어. 괜찮아. 아 너무 아파. 자자 괜찮아? 엄마. 엄마. 어 엄마 풍요했네. 귀여워. 어, 뚜루뚜룩. 인사도 했어. 무슨 소리지? 어디서 나는 소리지? 세상에서 차 나오는 소리 같은데. 맞네, 차 나왔네, 진짜. 안녕. 가자. 가보자. 안녕. 아, 귀여워. 갑니다. 아, 네. 아, 네. 아, 여기 그늘은 좋다. 뭐야? 공룡이 너무 귀엽다게. 뭐야? 귀여워. 그치? 아니, 공룡들이 귀엽게 생겼어. 엄마 뒤로 와? 알았어. 엄마 여기 길 건너서 갈게. 여기 엄마가 갈 수가 없잖아 지금. 좀 이따가 만나. 엄마도 빨리 갈게. 어떡해. 쟤 어떡해 오빠. 그랬지 나나. 콩나물도 다 먹었어? 응. 밥이랑 같이 먹어 아기. 밥. 밥이랑 같이 안 먹으면 엄마 안 준다. 아빠. 맞지요 아빠? 응. 밥이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어. 콩나물 또 줘? 응. 그럼 이번 콩나물은 밥이랑 같이 먹을 거예요? 네 해야지. 네. 좋아. 그러면 먼저 한 입 먹어줘. 우와. 맛있지 거봐. 밥이랑 먹는 게 진짜 맛있잖아. 엄마, 엄마. 엄마도 밥이랑 먹는 거 진짜 좋아해. 엄마는 어렸을 때 밥 위에 멸치랑 애호박이랑 콩나물이랑 다 올려가지고 한꺼번에 왕 하고 먹는 거 진짜 좋아했어. 이거 뭘로 해야 되나? 어? 이 벌레. 어. 어 떠줘줄래? 여보 건져주자. 이렇게 먹어보고 싶어? 먹어봐. 엄마 거다 이거 근데. 좋아. 뽑아서. 엄마겠지? 너무 차갑지? 야 떨어질 것 같아. 어때? 맛있어? 어머. 인생 첫 초코인데?
어때? 좀 뭐야? 아니야? 가자. 다니가 있어? 아빠 더 세게 해줄까? 봐봐. 한 번 더 따라간다. 봐봐. 어때? 지우개 같아. 다니 똥이다. 레블레블레블레. 어디 사진 찍어줘? 어? 엘리베이터 왔네? 엄마 이제 다 나았지. 이거 뭐야? 노래 부르는 거야? 엄마 오늘은 주황색 파프리카 가져왔다. 멍멍 있네. 안녕. 오늘 간식 뭐 나왔는지 다니 확인해 봐야겠다. 비행기? 그거 다 뒤로. 저 좀 시원하지. 응, 어떠세요? 이런 느낌을. 다니 귀에 대봐. 아빠. 다니 엄마한테 가까이 가봐. 입이 빨개졌는데. 아 귀여워. 색깔이 좀 진한 아빠인 거 그러네. 예쁘지 않아? 어. 차콜이랑 고민했거든. 차콜도 사고 싶었어. 예쁘다. 응. 손 써봐. 다니 부위하는 거 봐. 다 찍었습니다. 예뻐요. 엘리베이터 왔다. 엘리베이터 왔어, 다니야. 안녕. 안녕. 다니도 안녕. 저기 분수한다, 분수. 근데 여기는 애기들 못 들어가는 분수네. 그 저렇게 그늘을 져서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좀 있네. 엄마도. 가는 걸 타자.
가보자. 아니야, 그게 꿀이야, 꿀. 꿀. 다니야. 그게 꿀이다, 곰돌이가 먹는 꿀? 아, 잭잭이. 어, 쟤 뛰는 게 좀 신기하다. 오, 거기 어때? 아, 귀여워. 다니야, 떨어진다, 다니, 거기. 안쪽으로 오세요. 일로, 안으로. 너 안 뜨거워? 응. 난 엄청 뜨거운데. 다니야, 말 타는 거야? 여기 곰돌이도 있고. 안녕. 우와, 뭐야? 어, 다니야, 이거 색연필도 있어. 어, 새로운 거 생겼네. 오빠, 이거 빵 먹자. 식전빵이 아니, 식전빵이 문제가 아니라 아웃백 이 빵을 안 좋아한다고? 갑자기 무릎에 떠서 엄마 깜짝 놀랐네. 다니 쪽 하늘 진짜 멋있다. 엄마, 엄마. 엄마 쪽도 멋있긴 해. 근데 또 나 옛날에 그 여름 때 했던 그런 좀 짧은 것들 너무 싫어하잖아. 아니. 어... 하늘 진짜 대박이지. 엄마, 아빠. 와, 예쁘다, 다니. 어, 저기 빨갛잖아. 엄마야. 아야? 어. 우와, 하늘 봐. 우와, 이렇게 빨간이야? 잘 잤어? 아빠? 아빠 밖에 있어. 아빠! 땀났다 좀. 많이 더웠어? 많이 났나고 조금 났어. 잘 잤어? 살짝 응. 똥 냄새 나나? 아니, 잘 잤어? 시원하지? 안나는데? 아빠 더워가지고 아빠. 아빠도 더워. 샤워했는데 너무 더웠어. 다니도 해줘. 이게 옷 뒤에 봐봐. 이야. 아, 어떡해 어떡해. 됐다. 하나 이거 나쁘셨다 이제. 나쁘셨다. 뭐 만들 거야? 하나 뭐 만들까? 집 만들까, 집? 아니야. 아니야? 뭐 만들 건데? 청소해. 아, 우리 마음대로 아저씨. 어, 어떡해.
뭐야 뭐야. 이건 쓰레기통에 버려야 돼. 마시면서 할까? 응. 와, 이거를 우리 이제 탈 것이 너무 많은데 지금? 언제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네. 그렇지 않아? 치에스. 아, 이거 어떻게 안 먹어? 완성. 이거 얼마 정도 걸렸지? 이거 한 15분 정도면 하는 것 같아, 그치? 15분 정도면 조립을 다 해요. 다니는 지금 자고 있어서 내일이나 어린이집 하원하고 언제 한번 태워보려고 합니다. 이거 내려줘야겠다.